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제가 원피스 바운티러 시리즈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1등인 것 같아요. 1등. 제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봐주시는 만큼 구독자가 나와야 되는데 구독자가 지금 엄청 적어요. 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누르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 거는 자, 여기 전투 요거. 요 이벤트인데 자, 보면은 보스 습격 중이에요. 옛날에 스탬피드 나왔을 때 일본에서 보스 배틀 있었는데 이제 정상 결전 컨셉으로 나왔어요. 제1중대 혁명군 사부하고 스탬피드 루피 가지고 오늘 요거 무제한으로 때려 부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벤트 기간인 거 아시죠? 이벤트 기간이랑 여기 보시면 무료로 뽑기 10일 할수 있어요. 요거 지금 바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뽑기 먼저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하, 얘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공짜로는 잘안 주는 것 같아요. 또 쓰레기. 날 샜나, 이거. 여러분, 10일에 날렸어요. 공짜로 잘안 주네요. 여러분, 하지만 저한테 지금 여기 모아놓은 158개 다이아가 있습니다. 오늘 바르톨로메오 이거 떴는데 조금 더 좋은 캐릭터 나오면 제가 200개 다 지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받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검은 수염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은 수염 여기 지금 특훈해서 달리고 있는데 레벨이 언제 오르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자, 미션 다 됐고요. 지금부터 무제한으로 정상결전 3대장 뽀식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키자루가 떴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마르코. 저 마르코 있죠, 저도. 자, 매칭 준비 중. 자, 피자루, 보스랭크 8이니까 금방 잡을 것 같네요. 저는 공격력은 일단 루피가, 스탬피드 루피가 좋고, 이거 둘다 레벨 100짜리거든요. 근데 방어는 사보가 좋아요. 스킬은 제가 다 만땅 올려놨고. 이런 바로 들어옵니다. 자, 키자로 나왔습니다. 자, 공격 뒤. 여러분, 분발해 주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먼저 원펀치 날려주고, 엘리펀트건 한번더 날려주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저만 때리네, 이거. 어디 갔어? 멀리도 계시네, 오디언이. 좋습니다. 들어와서, 이세계에서 때립니다. 뭔 소리야, 이거. 하지만 저는 패키가 좋더라고요. 죽어. 자, 여러분 거의 다온것 같아요. 다 잡았습니다. 아, 이거 샹크스, 사망 샹크스 좋네요. 사망 샹크스 잘하네. 제가 MVP 받아주고. 레벨이 낮으니까, 근데. 자. 볼살이로 잡고요. 자, 뭐 이거 하면은 스킬 보스도 좀 많이 줘요. 자, 다시 합니다.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있는 거 최대한 잡습니다 오늘. 자 이번에 루피로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사보로 플레이하는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키자로 잡을 것 같거든요. 자 키자로 잡으러 갑니다. 레벨이 근데 한 15 넘어가면은 사실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14 떴네.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요거 스탬피드 사고 이게 개꿀인데. 아, 14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10 넘어가는 애들은 중간에 보스들이 다시 떠요. 중간 보스가 또 떠요. 막 7문에나 막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자로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시게 될 건데. 이번에는 레벨이 거의 뭐 아까 8에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잡기가 좀 힘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잡고 바로 두고. 혁명군 사보는 3방밖에 연타가 3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약한 캐릭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 이번에 승격을 주고 비실비실 때립니다. 올렸어. 아, 지금 이럴 때 많이 때려놔야 돼. 이제 중간 보스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것 봐요. 7무예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코모리아가 떴고, 오, 어디 갔어, 뭐. 야, 씨, 데미지 많네? 데미지 크게 해주네요. 아우, 죽네요, 죽어. 오우 씨. 자 루피 바로 들어갑니다. 루피 바로 들어가서 잡으러 갑니다. 일단 여기는 에이스가 저거 해줄 것 같고. 자 일단 모리 한방 때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한 번 더 때리고 끝까지 갑니다. 모리아 먼저 잡으면 되겠네요. 모리아 지금 마핑 왔죠. 모리아 마핑 왔어요. 뭐야 이거. 오우씨 뭐야 오리였어. 난리죠 아주. 난타전입니다 난타전 여러분. 보스는 그냥 한 사람만 따려면 되기 때문에. 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쉽지 않았네요. 두 명까지 나와가지고. 키자루가 확실히 효과가 좋네. 블링블링하고 뭐, MVP 한 번 더 먹고. 자, 격파했습니다. 자. 자, 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레벨이 더 높은 키자루가 나올까요? 자, 12짜리 키자루 잡으러 갑니다. 어려울 것 같지 않죠? 자, 한 번 더 사보러 가겠습니다. 제 캐릭터 둘 다 100. 레벨 100짜리 사보로 갑니다. 뭘 뭐야. 자, 키자루 뜹니다. 아, 카타쿠리. 검은 수염. 라인업은 좋네요. 자, 공격. 공격기 바로 갑니다. 정상 결전. 이거 좀 어떻게 안 돼? 이거 어려웠다. 지금 저를 노리고 있군요. 용의 숨결 한번 날려주고 후원 받고 용의 발톱 쏴주고. 아 생각보다 빨리 개코머리가 또 나왔습니다. 칠무야가 또 개입하고요. 근데 어쨌든 키자루는 다 잡은 것 같죠 지금. 어우 난타전이야 난리야.
키자를 잡아야 됩니다. 키자를 다 잡았다. 요거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데크모리아만 잡으면 여기서 안 죽었어? 야, 이게 개입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다 때리니까 어려웠어. 그래서 용의 숲을 한번 알려줍니다. 이리 와. 다시 이리 와. 어우, 우리야, 씨. 어우, 자, 다시. 거의 다 잡았네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와, 애 좀 먹었네. 자, 볼까요? 오, 검은색. 오, 로. 자, 됐습니다. 자, 더하면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결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고. 자, 선물 싹 받고.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부터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여기 동맹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무기 월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나갈게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야? 동맹 탈퇴하고 이제 동맹을 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당연히 구독자가 되어주셔야겠죠? 이제 이 동맹을 만들 건데 이제 요거 동맹 결선이 결승 누를 거고요. 이거 동맹 결성 이거 누를 거거든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동맹 같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동맹이 되어서 플레이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뭐 게시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 동맹명을 추천해주시면은 그 동맹명을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동맹을 받고 그리고 같이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조금 이렇게 뭐 팀적인 느낌. 그래서 동맹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댓글로 동맹명 제안해주시고 지금 다 보셨으면 무조건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우리 하나의 동맹으로 같이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